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부모님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 있다면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되는데 그 인구의 70억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또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다면은 바로 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저희들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그 역사의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종교도 부모에게 대한 효도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 사랑을 배신하는,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조롱하게 되면 구약성경 율법하에서는 철저하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생애는 효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평생 동안 순종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녀들로서 우리의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명령이 나오고 있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이 부모들은 이 자기 자식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틴 루터는 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부모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한다. 우리의 생명의 그 수여자, 또 모든 지혜의 축척이고 보고가 이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은 이 부모들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처음 만나는 존재가 바로 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해서 우리의 가장 많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웃음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은 울음을 보여주는 게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책임지고 채워주신 분이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는 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거역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술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학문적으로 이 심리학의 발달을 통해서 이 두 가지는 이 사람들을 권위를 부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위기를 만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술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참 편리해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좋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또 우리의 그 전자제품이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유지하고 살려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녀들을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겨우 이제 주일이 되면 자녀들을 접촉하게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이 고달프니까 이 주일은 이제 주로 아버지들은 잠을 많이 자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끔 이제 쉬는 그 주일날 이 아이들로 인해서 이 엄마하고 실갱이를 벌이게 되면 이 또 왜 그러냐고 아버지들은 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을 사실은 이 어머니가 때리게 되면 그 권위나 위험이 서지 않죠. 때리기도 해도 잔소리해도 이 위험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같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 미안한 마음에서 이 오히려 그 아내를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 짜장면을 사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그 자기가 아이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가정의 권위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이런 그 기계 문명,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바빠 있고 또 오늘 대부분이 맞벌이로 이제 막 나가기도 하고 너무 편리하지만은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권위가 상실되고 아버지의 기능이 상실된 이게 현대 그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철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모든 기존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상대주의, 이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권위를 부정하게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젊은이들이 거역하는 이런 그 이 문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모님들이 섭섭한 나머지 이런 부모님의 섭섭함을 반영한 그런 말이 우리 주변에 떠도는데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일촌이라 그러죠. 일촌. 이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사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 갔다 오게 되면 팔촌이 되게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또 이 아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동포가 되고 또 아들이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제 정말 그 이렇게 그 부모들의 섭섭함을 반영하는 그런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어머니 또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발장의 소설가 빅톨 위고는 그 소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란서 혁명이 그 일어난 후에 불란서가 큰 혼란과 극도의 빈곤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어느 부대에서 또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군인들이 숲을 지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 그 이 기아에 이제 지친 한 어머니가 이 새 아이들을 안고 더 이상 배가 고파서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상사가 이 빵을 하나 던져줬어요. 빵 한 조각을. 그랬더니 어머니는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정신없이 먹게 되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젊은 병사가 이 상사에게 묻습니다. 왜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나 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상사는 조용히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것은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굶어 죽어도 자식에게 그 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 이 스토르게 이 혈육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이 되고 필레오 우정의 사랑에 성숙하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거기에 보면은 이 자식이 이제 부모를 죽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칼에 그 잘린 손톱이 떨어진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손톱이 그 어떤 그 단서나 죄를 이 죄인인 것을 찾을까 봐서 어머니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부모라고 하는 거죠. 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죽고 모든 걸 안고 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날은 그 많은 그 또 타락에 있는 모습이 그 교사들은 교장을 가장 두려워하고 교장은 장학관을 가장 두려워하고 장학관은 이 교육감을 가장 두려워하고 교육감은 학부모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학부모가 가장 두려울 대상이 누구예요? 예, 학생이죠. 근데 학생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멋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오늘 이 가정교육이 붕괴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런 그 극과 극을 달리는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참 그 가끔은 자녀들에게 없어버리면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희생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또 그런 부모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참 모범을 보이는 또 어떤 부모들은 참 감동을 주는 다양한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남자들은 부모 밑에서 살면서 모든 간섭과 억압을 잔소리로 알고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성년이 되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총각 시절에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철부지 방종의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제 가정을 꾸미게 되면서 이 남성의 여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죠.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따뜻한 삶의 공간 속에서 자유와 억압을 자유와 억압 속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자유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철부지에서 어른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날 서로 이 부부가 배가 불러오고 이 아이가 탄생하면서 이제는 이 늘 혼자 있던 사람이 곁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 최초로 우리는 아버지, 이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어색한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의젓하게 우리는 그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인생을 세 단계로 말했는데 처음에는 소년기 때는 부모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의 우상이고 근데 청소년기, 청년기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기 자식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이 어머님 너무나 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가슴이 아파서 교도소 면회를 갔는데 아들을 보고 이제 계속 그 눈물을 머금으면서 한참 있다가 춥지 그리고 한없이 울다가 이제 성경 한 권을 그 아들에게 주고 집에 돌아옵니다. 한참 동안 그 며느가 이 어머니가 며느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형이 이제 며느로 왔는데 왜 이렇게 어머니 며느가 안 오시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어머니께서 그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기 때문에 나도 이 아들과 똑같이 그 이 냉방에서 불을 피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금식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뒤늦게 자기가 이제 부모님을 어머님을 죽였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이것이 그 우리의 그 어머니고 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그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마 제가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것이 예, 아버지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이들을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일어나 가는 곳은 머리가 새 딸린 용이 있는 곳이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라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이들이 밤늦게 올 때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다. 아버지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나를 닮아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동시에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4세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 7세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8세 때는 아빠와 선생 중 누가 더 높을까? 12세 때는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14세 때는 우리 아버지예요. 세대 차이가 나요. 25세 때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와 같다. 30세 때는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40대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세 때는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세 때는 아버님께서 살아계셨으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자꾸 눈물이. 예,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울려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도 말씀 못 잘하겠네. 예,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 못하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 웃음은 어머니 웃음과 두 배 정도 농도가 진하다. 울음을 열 배쯤 될 것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린인 척을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이 된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에 아버지 뒷동산의 바야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만 하면 어머님들이 서운하니까 이 어머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한번 들었었을 겁니다. 심순덕 씨, 그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뭔 일 같은데.
누가 한번 나와 읽어보실래요? 예. 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도톰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민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얼마...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으스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래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박수 쳐.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내시며 손발이 다달토록 예, 고생하시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내시며 손발이 다달토록 고생하시네. 한달 아래 그 못이 높다 하리오.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예,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많은 시와 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들은 그 어머님이 어떤 존재인가 또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을 기르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런 많은 희생과 철저한 이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기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도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많은 좌절도 하고 이러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또 자기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두 가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순종하라는 말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다 헤아리지 못해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약간 그 어떤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공경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2절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 보면 그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느낀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느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말씀할 때 잠언에 보면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 정말 중요하게 귀담아 들어줘라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말은 청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밑에서 귀로 듣다 권위 아래에서 듣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 마음들을 잘 청종해주는 부모의 말을 잘 인정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권위를 생각할 때 어떤 쪽에 생각을 해요? 권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라든지 뭐 공산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우리 군부 독재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억압 이런 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어떤 그 굴욕감이라든지 강요라든지 이 속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권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힘이라는 개념보다 이 지혜와 지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들은 그 의사라고 하는 뭐 치과라든지 안과라든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숙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전문성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편리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건축이라든지 의사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또 이 옷이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이 전문적인 권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편리해요. 그럼 부모는 어떤 분이냐? 또 목회자라든지 부모는 어떤 분이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대상으로서의 권위를 말해요.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학대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속박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녕과 여러분을 최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예를 들어서 내가 뇌물을 받아도 내 자식은 뇌물 받은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해요. 내가 잘못 살아도 자식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에 많은 경험을 축적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지 못한 부모는 어때요? 정말 이 배우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몸이 고달프고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슴으로 느끼는 말을 자식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를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 아버지 부모의 말을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어떤 말도 청중하고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모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이 권위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이 부모를 항상 즐겁게 하라. 어리석은 미련한 자는 부모의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엄마의 그 걱정거리가 된다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말을 잘 청종하고 듣는 것. 그리고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 원래는 이 결혼한 자녀들이 이제 출가한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살면서 일어난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부모를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기까지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도 왜냐하면 인생을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권하기 때문에 결혼하기까지는 이해가 안 돼도 파악이 안 돼도 여러분이 공부할 때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공부한 사람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럼 부모는 막 족칩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억압하고 막 때로는 막 그냥 그 구슬리기도 하고 막 당근과 채찍으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지금 그 나무 밑에서 아이가 아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놀고 있는데 아빠가 야 너 뛰어와 부모가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모든 것을 알아요. 넓게 알고 길게 알고 모든 걸 알아요. 지혜의 축적이에요. 인생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기울여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경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에게 쓰신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되어보면은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속에서부터 존경하게 되어있어요. 공경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부모가 되어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봉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그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또 이제 한 시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 출가한 예, 자녀를 출가하고 이 어머니가 쓴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는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축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면 내가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면 기분이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겁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 이해하거라. 너는 내 장모를 위하는 마음이 내 엄마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섭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그날이 되면 배 아픈 나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꾸면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릿한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들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도 뭐다 힘들냐.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장 효자였습니다. 효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전에 한번 교재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예, 40번이면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 하늘의 아버지를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한 그런 그 본질을 갖고 계셨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내게 주어진 이 구원자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내 스스로 한 것이 없다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또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평생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혼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장 효의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눗이 나오죠. 눗이라는 여인이 그 아름다운 효녀로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다가 기근이 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난 이방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자기 그 남편을 잃게 됩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다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갑자기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아마 오르바하고 누시였어요. 근데 이 한 그 며느리는 이제 그 누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 아직 자식도 없고 너희들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다시 새 길을 가라. 예, 그랬을 때 이 오르바는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그 미래도 안 보이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은 시어머님을 따라가게 되죠. 내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내 백성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룻은 그런 그 혼자 있는 이 자기 자식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지극히 정성으로 보살피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의 여인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기업 모를 자.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그, 누굽니까? 그 이세, 이세를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세가 바로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이 암울하고 암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런 그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효애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금생과 내생에 이 복을 받는 여인이 되죠. 금생에서도 훌륭한 그런 보아스라는 남편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성경 네 권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그리고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의 효애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 유대인 히브리 여인들이 가장 그 바라는 특권은 뭐냐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거나 메시아 혈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이 메시아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요. 자 이런 그 부모님을 극진히 효의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과 대신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과 수직적인. 근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수평적인 인간 관계의 계명입니다. 이 두 돌판에 이렇게 계명이 있었죠. 근데 이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첫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게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6계명 가운데는 다 약속이 없는데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런 약속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6장 1절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이 말은 이것은 그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게 의롭고 옳고 선한 일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자연의 규칙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 환경 문제가 오고 이 건강의 문제가 오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동물들은 동물들의 이 새끼들은 동물들이 훈련하고 먹이고 하는 걸 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 자연 규칙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남편과 아내 할 때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것이 옳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2절에 보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냐면 이것이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연 규칙의 법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 계명이 무시되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면 최초의 인간관계의 순종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그럼 모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관계는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위한 출발이에요. 여기 뒤틀리거나 잘못되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처받은 부모 때문에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거나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가정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미국에서 어떤 10에서 청소년이 이 아빠를 잠자고 있는데 사냥 그 하는 총으로 그냥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너는 아빠를 죽일 수 있느냐.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아빠가 싫어요. 아빠가 보기 싫단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의 대상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소년이 감옥 속에서 밤늦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단한 그런 소리가. 그래서 간수가 가까이 가보니까 이 아이가 쪼그르고 앉아가지고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이런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급격한 이런 시대, 이 광문명과 이런 그 시대로 인해가지고 사회가 이런 그 역기적인 그런 그 표현적이고 배은망덕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지만 그 깊은 속에는 그 아빠가 없을 때 그 고독이 그에게 스며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께 순종하라. 물론 이 말에는 아버님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마라. 또 교회 가지 마라. 또 우리가 너희가 절을 해라. 우상숭배해라 이런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높은 권위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가 부모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것이 자연 법칙에 일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악하고 믿음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모 공양이에요. 전도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문맥상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을 우리가 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의 부모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약속이 여기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물론 우리가 오래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질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고 부부자관계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영적으로 좋다, 믿음이 좋다 이 말은 반드시 부모에게 잘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이 가정의 부모에게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 일꾼들에게 잘하는 것이 곧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것이 약속이는 잘 되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이지만은 부모를 잘 섬기고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도 정신도 자화상도 다 건강하겠죠.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부모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리나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하면 안 되죠. 부모가 자격이 있고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부모들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지혜가 축적이 되어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부여한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말 들었어요? 그 고름장인가요? 그 부모들이 나이가 연세가 오래돼가지고 고려장 예. 그래 이제 그 아버지가 어머님을 이렇게 고려장을 해놓고 이제 내려올라 그러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지게를 쥐고 내려오니까 야 그것은 놓고 가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거 쥐고 와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는 것을 아이들은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자라세요. 여러분의 힘대로 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권위 존중하는 이 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그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공동체 인도자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예요. 하나님의 대리한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권위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늘 즐겁게 하고 이렇게 봉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제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적절한 소일거리를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취미생활을 개발시키고 여행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사서 재응시켜드리고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긴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노쇠해 가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가 지옥이 실재하고 있고 천국이 실재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 캠프가 1년에 두 번 있어요. 봄, 가을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좀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동안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함께 외출도 하고 인사도 잘 드리고 작은 병에 꼭 병원에 가고 일정한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도록 그 못을 박았다면 빼주는 일과 때로는 부모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기침하면 부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장사할 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들한테 그 밤잠을 설칩니다. 부모들은 그리고 그 생전에 항상 그 감사의 목록을 정해보고 늘 그 감사를 표현하고 맛있는 음식 있으면 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는 그 여러분이 짐이 아닙니다. 바탕이 하나님께서 섬길 대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애를 다한 동안 불효자는 웁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불효자는 웁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떠나버리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모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런 그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